내일은 오늘보다도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으니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 일대와 충청 북부에 약간의 비 내리는 곳 있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아침 기온 10도 안팎에서 오늘보다 포근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20도를 웃돌며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아서 따스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새벽부터 아침까지 수도권 일대와 충청 북부에는 5mm 내외 약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적어서 대기 건조함을 해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 이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의 건조함이 심화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될 수 있겠고 해안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제주도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겠습니다. 차츰 더 따스해지겠지만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져 다시 서늘해지겠습니다. 겉옷 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